성우 송준석의 성우되는 가장 빠른 방법. 빛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는 저는 성우 송준석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나요? 성우라는 꿈을 갖게 되기 전 저는 극장에서 연극을 하던 극장에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당시 제가 만화를 즐겨보는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속 캐릭터들의 감정에 깊게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이 세상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만 같은 생명체로 느껴졌죠. 이후 저는 성우의 꿈을 꾸게 됐고요. 여러 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성우가 돼서 영광스럽게도 최근엔 실사와 리메이크된 라이온킹에서 스카 역할을 또 맡게 됐었습니다. 아 이런 오늘은 너무 제 자랑으로 문을 열었나요? 빛나는 여러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성우에 대한 꿈을 꾸게 되셨나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통점을 찾자면 바로 캐릭터, 그 인물이 느낀 감정을 거의 똑같이 느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된 뒤로 그 성우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리고 성우의 연기가 또 깊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이야기에서 또 그 이야기 속 인물들에게서 나 자신을 투영해 봅니다. 스스로 그 작품의 주인공이 돼서 그 마음과 감정들을 하나하나 마주보게 되죠. 이심, 전심. 네, 비록 허구일지라도 작품 속 인물에 공감하고 위로받게 되면 그 인물을 연기한 성우와도 독특한 교류가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꿈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이 성우라는 직업과 여러분 자신 사이에 길을 내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작품 속 캐릭터와의 거리를 좁히고 새로운 경험을 해가면서 수많은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여정. 오늘도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성우 송준석의 성우되는 가장 빠른 방법. 네,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이 시간 질문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린킴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연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끌고 가는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상황에 몰입해서 시작했다가도 중간에 오독을 했다거나 발음 등 무언가 다른 것이 의식됐을 때 쉽게 몰입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집중해서 연기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또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질문, 황성재님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읽기 연습을 할 때 소리내어 연습하게 되는데 이 연습을 할 때 글을 접하고 나서 아예 처음부터 소리내어 읽으면 문장에서 어떤 내용의 텍스트를 전달해야 할지 몰라 자꾸 문장을 읽다가 버벅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읽기 연습을 하다 보니 이 방법이 잘못된 읽기 연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해서 글을 접하자마자 텍스트를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들더라도 한 번이라도 눈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한 내용을 말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할까요? 네, 상당히 장문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몰입에 관한 얘기, 또 집중에 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몰입은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도 꽤 많습니다. 뭐 주위에 소음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면 그럴 수도 있고요. 캐릭터의 설정에 오류, 캐릭터를 잘못 설정했을 때, 또는 대표적으로 연습량의 부족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초독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연기를 해내는 경우, 소위 저희가 연기 천재라고 부르는 존재는 아주, 네,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위에서 천재라는 말 가끔 들어보셨나요? 아니라면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5번 이상 정독하면 오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독하면 오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5번 이상 읽어야 이해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텍스트건 맥락이 존재하는데요.
마구잡이로 그냥 많이 계속 읽는다고만 해서 맥락이 이해되지는 않죠. 맥락이 이해될 때까지 차분하게 읽고 또 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또 읽으십시오. 그래야만 맑게 소리 내어서 읽는 낭독을 넘어서서 멘토들이 강의하듯 읽게 되는 강독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강독의 영역에 들어서야만 말하듯이 연기하는 게 가능해지죠. 두 번째, 내 이야기, 나의 스토리로 만드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옮겨 말할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대본을 읽고 바로 연기하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눈동자가 흔들리고 몰입이 깨지면서 오독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첨언, 잘못된 애드립 등 실수를 범하게 되죠. 내 경험이든 아니면 그와 비슷한 다른 종류의 기억이든 나의 스토리가 되어야 끝까지 집중이 끊이지 않은 채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량을 늘리십시오. 라디오 드라마든 TV 드라마든 영화든 간접 경험도 직접 경험 못지않게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해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내 스토리로 만들어서 강의하듯이 연기한다면 그때서야 바로서 기초 단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연습이 모두 되셨다면 이후에는 연습량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꿈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우 송준석의 성우되는 가장 빠른 방법.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훌륭한 멘토를 찾는 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팁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씨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꽃 피워줄 훌륭한 멘토들은 많습니다. 어떤 멘토를 만나게 되건 차분히 뿌리 내리는 방식을 고수해야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데요.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는 부초와 같아서는 끝내 꽃을 피우기 어렵습니다. 자, 먼저 멘토를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하십시오. 다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시고 끈기 있고 끈질기게 도전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선택한 멘토들께서는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어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겁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꿀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우 송준석의 성우되는 가장 빠른 방법.